자, 안녕하세요. 공무원 영어의 시작과 끝 이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100포인트 요약 수업하고 그다음에 700제 문제풀이에 대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항상 문법 수업하면서 두 가지 신경 쓰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통해서 일단 끈넓기나 분석을 잘하는 겁니다. 즉 문장에 끈넓기를 잘하거나 분석 잘하면 일단 해석을 잘할 수 있고요. 문법 문제도 쉽게 풀수 있죠. 그래서 일단 항상 제가 문법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좀더잘 끊는 것, 잘 분석하는 것들을 항상 신경 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경 쓰는 게 문법 문제를 정말 빠르게 맞히는 거죠. 항상 근거라는 동그라미와 바로 정답이라는 밑줄을 그으면서 근거 정답해서 빠르게 찾는 것들, 정말 직관적으로 문제 푸는 법들을 가장 제가 신경 쓰면서 강의합니다. 이런 두 가지를 신경 쓰는데, 사실 이제 100포인트랑 700제라는 수업은 주로 문장 분석보다는 빠르게 답 찾는 거. 그래서 자, 바로 근거에 동그라미치고 정답 바르게 나오는 거, 빠르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연습하는 수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동시에 이 문법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비록 네 문제 또는 세 문제지만 이네 문제를 모두 맞출 수 있는 가장 빠른 비법이 뭔지 제가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핵심법 100포인트 요약 수업과 700제 문제풀이 수업, 자, 이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항상 볼게, 과연 공무원 시험에 어떤 문법이 나오는지 이 문법 시험을 한번 다양하게 좀 봐야겠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할지 거기서 뭔가 계획이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2020년도 국가직 9급의 기출 문제. 많은 분들이 9급 시험을 노리고요. 바로 국가직 9급 문제의 이런 문제입니다. 자, 형태는 바로 영장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말이 하나 나오고요. 우리말을 영어로 바뀐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문법성을 고르는 거죠. 자, 아직도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씩 읽고 인간은 human beings, 환경에, 그다음에 environment 이렇게 맞추는 사람인데 절대 1대1 영작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바꾸는 것은 독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반드시 각각의 문장에 문법성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가령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영장 문제는 가령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우리말에서 뭔가 포인트가 잘안 잡히죠. 인간은 환경에 자신을 빨리 적응시킨다. 포인트가 안 잡히는 경우 영어 문장으로 바로 갑니다. 자, human beings quickly adapt themselves. 자, themselves라는 표현에 밑줄 할게요. 자, 이 셀프란 표현 바로 재기대명사라는데 재기대명사 시험에 아주 핀출입니다. 바로 재기대명사라는 포인트죠. 자, 재기대명사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어떤 주체가, 즉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럼 이 행위의 대상이 목적이 있는데 바로 주체가 다시 자기로 돌아오는 거죠. 내가 나를 때리는 거죠. 따라서 이 목적의 셀프나 셀즈가 쓰이면 반드시 주어를 보라고 합니다. 바로 주어. 앞에 나온 주어랑 이 목적이랑 같은지 보는 거죠. 같으면 셀프 형태가 올바른 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자, 근거는 뭐예요? 앞에 나오는 주어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동사 체크하시고 이가 바로 목적이니까 주어랑 목적이랑 같으면 셀프 형태가 맞습니다. 다른 거볼 필요 없이 얘랑 얘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인간이 자신을 바로 스스로 말하기 때문에 themselves 형태의 올바른 꼴 맞습니다. 이렇게 자 quickly도 중요하지 않고요. to the environment 역시 중요한 편 아닌 거죠. 핵심은 themselves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세요? 자,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에서 우리가 빠르게 근거, 동그라미, 항상 밑줄이 답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두 번째, 그녀는 그 사고 때문에 그녀의 목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 이건 여러분들 배웠던 세 가지 빈출 영작 표현입니다. 자, 세 가지 뭐 있죠? 자, cannot 뒤에 help 하려면 help 다음에는 그쵸, 바로 ing라는 근거, ing라는 답. 자, 보면 cannot 뒤에 뭐 쓰면 but을 쓰면 뒤에는 동사 원형이라는 답 되겠습니다. 하지만 have no choice but, have no choice 벗으면 자 뒤에는 무슨 형태? 바로 투부정사 형태. 투부정사 형태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말에서 뭔가 근거가 탁 잡히는 문제가 영장 문제로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근거 잡히는 문제도 있고 근거 안 잡히는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문제풀이 방식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근거에 동그라미칠게요. have no choice but 형태 동그라미치고요. 뒤에 투부정사인 to give 형태 역시 올바른 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볼 필요 없이 빠르게 문제 푸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because of라는 표현도 중요한 건데, accident란 명사, 명사 시간 앞에는 전치사인 because가 맞고 because가 틀리고 because가 맞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영장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우리말을 통해서 뭔가 근거 잡으면 제일 좋고요. 안 잡히더라도 영어 문장에서 근거를 꼭 잡으라는 겁니다.
자, 알겠어요? 자, 3, 4번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 푸는 건데요. 자, 시간상 우리가 문제를 다풀수 없으니까 이렇게 푼다라는 것만 일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지방직 구급 문제입니다. 지방직 구급 문제 같은 방식인데요. 자, 보증이 만료돼서 수리는 무료가 아니었다라고 됐죠. 자, since the warranty had expired. 자, 시험 빈출 동사 뭐 있어요, 여러분들? expire. 자,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입니다. 자, expire. 기간 따위가 끝나다, 만료하다. 전형적인 자동사로서 수동태 불가동사로 시험 빈출입니다. 따라서 수동태 안 쓰고 능동태 형태의 올바른 꼴이 맞는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설문지를 완성하는 누구에게나 선물 카드가 주어질 연령이다. 자, 누구에게나 얘는 주로 영작 빈출인데요. 자, 아래 문장 보시면 a gift card will be given. 자, 투란 전치사 나왔고, 자, 투 다음에 whom ever부터 끝까지가 바로 전치사 투의 목적인 명사절 되겠어요. 명사절. 자,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바로 whom ever인지 who ever인지 묻는 시험 문제. 바로 주격이냐 목적이냐 고르는 선택 문제가 시험 빈출입니다. 자, 이렇게 풀때 일단 네모가로 잘 묶어야겠죠. 묶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바로 complete라는 동사니까 동사 앞에 무슨 격? 바로 주격 형태인 whoever로 바꾸는 정답은 2번이 틀린 거죠. 정답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에게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영작 문제 예측하시고요. 또 whomever, whoever가 시험 기출이라는 것을 금방 아시면 바로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빠르게 푸는 거죠. 근거의 동그라미 역시 밑줄에 정답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또 밑줄에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근거의 동그라미 또는 밑줄 치면요. 다른 것들 볼 필요 없이 조금 더 빠르게 포인트로 하는 겁니다. 이런 동그라미와 밑줄 포인트를 우리가 총 100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서 그것만 보셔도 충분하게 문제를 다풀수 있는 거죠. 자, 반드시 근거 답, 근거 정답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3번, 4번도 시간상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경찰 문제도 한번 같이 볼까요? 경찰 문제. 자, 경찰 문제 보시면 역시 영작은 종종 나오지만 영작 관계 이렇게 바로 영어 문장 4개 나옵니다. 자, 똑같은 방식입니다. 오히려 우리말 볼 필요 없이 빠르게 영어에 포인트 잡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선택지 한번 1번 볼게요. I'm feeling sick 있는데, 자, feel이란 동사 시험 빈출이 바로 무슨 동사죠? 바로 지각 동사. 그 맞죠? 바로 지각 동사라는 점 중요하고요. 지각 동사 뒤에는 형용사 보라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자, 얘가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다음에 끊고 should have pp 형태. 자, 시험에 너무너무 중요한 조동사 have pp 형태 빈출편입니다. 조동사 pp 주로 과거를 표현하는 거죠. 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편입니다. shouldn't have면 바로 먹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 배가 안 좋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과거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소니까 shouldn't have pp 형태 역시 올바른 걸 맞습니다. 자, 2번 보시면 most of. 자, most of 시험 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most of는 이건 일종의 수식으로서 뒤에 나온 명사를 수식합니다. 따라서 부분사 of 명사일 때그 명사가 주어인 수일치가 빈출되고 있죠. 수일치 소리 배웠던 건데, 자, 얘가 주어입니다. 얘 주고요. made at the meeting까지는 수식어고, 바로 동사 was에서 바로 조동사의 수일치 문제인 거죠. 앞에 suggestions, 얘가 복수이기 때문에 were란 복수형으로 바꾸는 2번 역시 틀린 거였어요. 자, 정말 뻔하게 근거 정답 나고요. 근거 정답 나고요. 정답 형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해 가세요? 우리가 다 배웠던 100가지 포인트에 그대로 있던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밑줄 문제, 그 영작 문제가 아닌 영어 문장 확인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빠르게 근거 찾으면 좀더 정답을 확실하게 갈수 있습니다. 자, 반면 소방직 문제 보시면요. 물론 소방직에도 이렇게 밑줄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아까 같은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런 밑줄 문제가 역시 국가직이나 지방직 또는 법원직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얘는 바로 밑줄 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에 대한 일종의 끊어읽기가 일단 필요합니다. 자, Australia is burning 되는데 일단 끊었고요. 자,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석하시면요. 이건 거의 독해 길이가 되고요. 전혀 쓸모없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끊어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끊어읽으면서 우리가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끊어읽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구문 문장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 해석하시면 정말 독해 문제만큼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끊으면서 우리 핵심 포인트만 보는 거죠. 자, 여기 주어, 동사, 진행형 나왔고 보어 나왔고 뒤에 comma ing 형태, comma ing 완전절 끝나고 뒤에 comma ing 바로 분사
구문 되겠죠. 자, 분사구의 포인트 뭡니까? 자, 뒤에 능동이냐 수동이 따라서 바로 being, pp냐 또는 pp 형태가 중요합니다. 얘는 지금 이제 잘못 적었어요. 잘못했고요. 못하고요. being ravaged라는 건데 by라는 형태 나왔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바로 수동 형태인 being 형태가 잘 된 거죠. 자, 이 being은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오타하고 being ravaged 형태인 올바른 수동의 의미인 과거 분사구 형태가 맞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빠르게 보는 거고요. 자, 2번 보시면요. The deadly wildfires라는 형태인 명사, 즉 주어 나왔고 컴마, 그 다음에 컴마, 이게 뭘까요? 바로 삽입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 have already burned라는 동사 나오겠죠. 자,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시험에서 이런 밑줄 문장은 주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 번호하면 너무너무 깔끔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함정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하는 것. 바로 주어 동사에 컴마 컴마 삽입시키죠. 또는 대시 대시 삽입시키죠. 이건 주로 함정. 항상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목적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바로 나면 좋은데 가끔 부사나 부사구 따위를 함정으로 집어넣지 역시 가로 묶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요, 구조 분석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틀도 기억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 푸는 거지. 자, 이해 가세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보다 보면 똑같은 꼴입니다. 똑같이 문제 푸시는 거예요. 별로 다른 문제 없습니다. 제가 장단컨대 정말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뭐하라? 분석하라는 거죠. 자, 비슷한 것을 아는 것은 분석에 의한 힘인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꼭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보시면 다 똑같은 틀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컴마 컴마 형태인데 자, 컴마 컴마 형태로서 앞에 나오는 명사구는 관계대명사 되겠습니다. 자, 동사 앞에 대시니까 동사 앞에 주격 사물의 관계대명사인 되겠죠. 그런데 컴마 대시라는 계속 용법 사용 불가한 거 아시죠? 따라서 컴마 대시라는 용법 틀린 꼴 정답 바로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해 가세요? 자, 3번, 4번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푸는 건데요. 자, 이렇게 밑줄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잘 문장을 끊어가야지 문장이 보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보이죠. 아까 전에 봤던 영재 문제나 또는 영어 밑줄 문제, 영어 문제는요. 그런 것들은 바로 쉽게 쉽게 포인트가 보이지만 이는 길기 때문에 잘 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지방직, 국가직 또는 소방직, 경찰 마찬가지지만 법원 준비했을 때 반드시 끊어읽기 연습 반드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법원직 시험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법원직은 지문이 훨씬 깁니다. 지문도 훨씬 길고 자, 보시면 이런 밑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글자 잘 보이지도 않죠. 제가 짧게 줄여서 말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문법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죠. 첫 번째는 바로 아까처럼 영장 문제, 두 번째는 바로 영어 문장 네 가지, 세 번째는 바로 밑줄 문제, 그리고 빈칸 문제도 하지만 좀 덜 나는 편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무원 영어문법 첫 번째는 자, 아까 같은 문장 끊어있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처럼 긴 문장 빼고도 아까 짧은 문장도 잘 끊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문장 분석 끊어읽기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초반 때 말이죠. 초반에 어휘 암기, 그다음에 문법 공부, 그다음에 반드시 끊어읽기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장들이 보이고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짧은 문장이면 근거가 금방 보이지만 긴 문장은 근거가 안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끊으면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끊어읽기 연습은 문법뿐 아니라 독해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문장 분석 끊어읽기 연습을 꼭 하시라는 겁니다. 자, 뭘 통해서 할까요? 자, 독해올레의 궁편. 자, 독해올레의 궁편이란 강좌와 교재가 있는데 이 강좌 교재에서 기출 문제를 되게 많이 보여드립니다. 정말 많이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직접 끊기도 하고 분석하면서 문장들이 보일 거고 해석과 함께 바로 문법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 통해서 이 문장 문서 끊어읽기를 꼭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물론 이거 학습한 다음엔 그다음엔 꾸준하게 각자 끊어읽기를 계속 해야겠죠. 연습해야 됩니다. 배운다고 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배운 다음에 반드시 자기 스스로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 통해서 학습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문장 보면서 직접 끊는 거죠. 아까 같은 문법 문제도 끊고요. 독해도 끊고 자, 끊으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잘 보이고 더 쉽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긴 문장보다 적당히 끊으면 문장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문장 분석 연습 꼭 하실 공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자, 출제의 문법 포인트 반드시 여러분들이 100가지 포인트를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1000개 만 개 되나 다행히 딱 100개의 포인트가 시험 나오거든요. 물론 어떤 분은 뭐 더 줄여서 적게 나오기도 하고 더 많게 나오기도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100가지 포인트로 아주 모든 물샐 틈 없이 철저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가지 포인트를 학습하는데 이 100가지 포인트를 단순히 그냥 암기할 게 아니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문장에서 적용 못하는 거죠. 똑같은 문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암기가 중요하지 않고 그 단어가 나온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이 문법 강좌를 통해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암기. 물론 암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되면 암기가 되지만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되고 응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가 1단계, 그 다음에 암기가 2단계, 응용이 3단계입니다. 자, 이런 단계들 그리고 이 100가지 포인트를 제가 정리했던 수업이 바로 이 올인원 기본 심화수업과 100포인트 그리고 700제 수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할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준비해봤어요. 자,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총 100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요약 수업도 100포인트 요약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100가지 포인트인데 이 100가지 포인트를 한 번에 딱 배우면 다 기억하고 다 문제 풀릴까? 여러분들 한 번 수업 들으면 다 문제 풀립니까? 제가 여러분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설명은 다 이해가는데 아직 암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설명은 다 이해가는데 아직 문제가 안 풀려요. 그리고 다 암기했는데 문제 적용이 안 돼요. 이런 분도 많습니다. 포인트 안 보이는 분도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를 그냥 한 번에 배우는 게 아니고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그죠? 아까 왜 이 뒤에는 왜 답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암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한 다음에 핵심 이론들을 암기하게 되겠죠. 암기하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암기한다고 다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거죠. 풀면서 이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론이의 암기, 문제풀이 3단계라고 보시는데요. 잘 만들었죠. 자, 근데 이 과정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해, 암기, 문제풀이 뿐 아니라 바로 회독수를 늘리는 겁니다. 즉 바로 이력 통해서 한번 암기하고 두번 외우고 세번 외우고 이제 계속 외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 외우는 거죠. 즉 문법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다 보면요. 회독수도 증가하고 이해, 암기, 문제풀이 이런 과정도 역시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법 문제 풀 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자 과정들만 따라가시면 차근차근 올라가시면 반드시 점수는 다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론 이해 수로 어떤 강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아는 이론 입문 수업이라는 거. 자,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과정을 쳐서 문제 풉니다. 자, 그럼 1회독 하고요. 2회독 하고요. 3회독 하겠죠. 3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를 풀겠죠. 자, 문제 풀다가 그 문제를 맞추면 이해하고 있는 거죠. 포인트를 아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틀리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포인트나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핵심 이론 암기 2회독 자리 그 요약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해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럼 이제 4회독에 가겠죠. 그리고 또 문제 풀다 보면요. 또 틀려요. 그럼 다시 또 가서 보겠죠. 이제 5회독, 6회독. 자, 이렇게 여러 번 회독수가 늘어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약점인 포인트입니다. 그런 약점 포인트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1회독해서 이론 이해하시고 2회독 통해서 암기하시고요. 3회독 이제 문제 풀겠죠. 여러분 문제 풀이는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맞추면 그 포인트를 알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틀리면 그때 가서 다시 문법 포인트 가서 복습하시면 그게 바로 회독수를 늘리는 4회독, 5회독, 6회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는 정말 2회독만에 암기되는 것도 있고요. 3회동만에 풀리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안 풀리는 문제는 계속 안 풀립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받아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0포인트를 다 약점 없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세요? 자, 그럼 어떤 수업들이 이해랑 연결되는지 연결되는 수업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론 이해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심화 강좌입니다. 자, 바로 올인원 클래스인데요. 기본 심화 강좌 통해서 우리가 문법 이론들을 잘 이해하고 깊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론 입문 수업도 하나입니다. 조금 더 영어에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론 입문 통해서 그 다음에 기본 심화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들을 확실하게 암기하는 것, 요점 중심, 핵심 중심으로 바로 문법 포인트만 암기하는 것, 바로 이 수업인 100포인트 요약 수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한 6주간 동안 문법 포인트를 싹 한번 정리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론들 싹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 강좌고요. 자, 이제 문제풀이 강좌들. 자, 100포인트를 통해서 자, 바로 중요한 700제 문제풀이가 있고요. 그리고 700제 문제풀이 이후엔 바로 기출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직접 푸는 거죠. 자, 문제를 풀다가 거듭 말하지만 그 문제를 틀렸다. 그럼 그 문법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니까 다시 가서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한번 공부하는 거죠. 반면 어떤 문제 맞췄어요. 그럼 그 문법 나는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럼 그건 다시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이제 100개의 포인트 중에서 알고 모르는 게 구분될 겁니다. 그럼 모르는 것들은 중복적으로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점수도 올라가겠죠. 자, 이해 가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 심화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100포인트라는 핵심 문법 포인트,
다음에 세 번째 700제와 기준점제를 통해서 차근차근 점수 올리면요. 자, 이거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약점들을 보완하고 100포인트를 다 갖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100포인트는 그냥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 암기에 기반한 문제풀이가 가능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서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은 문법에 대한 이론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들을 암기하기 위한 핵심 요약 정리가 필요하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 중에 틀린 문제만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3회독 외에도 4회독, 5회독, 6회독 많은 회독수가 가능해지고 이렇게 시간도 흐르지만 여러분들의 실력도 늘어나고 점수도 올라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제가 제안드리는 공무원 영어문법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들 학습의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저희 수업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 수업에 제가 강의 개요서를 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수업자료로 다 배부가 될 거고 다 인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강좌 진행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 수업 이름이 핵심법 강의입니다. 100포인트와 700제 교재 사용하죠. 100포인트 요약노트와 700제 문제풀이집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1차 수업 때는요. 여기 보시면 100포인트 요약이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수업에서는 우리가 포인트 중에서 파트 1,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에서는 파트 2, 이렇게 바로 7차 수업까지 우리가 요약 수업을 포함합니다. 대략 한 2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100포인트 요약 수업을. 그래서 매일매일 2시간씩 문법 포인트를 정리하는 거, 저랑 함께 100포인트를 빠르게 정리할 겁니다. 자, 문법 포인트는 주로 실제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면서 그 문제와 함께 제가 문법을 같이 정리, 이해시켜드릴 겁니다. 이해하면서 동시에 암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웬만큼인지 알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 요약 수업이 매일매일 7자가 진행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문법만 요약만 하지 않고 자, 문제풀이 동시에 합니다. 자, 문제풀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OX 문제가 있고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자, OX는 주로 여러분들 빠르게 문제풀이법 연습하는 거고요. 실전 문제 말 그대로 실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자, OX 문제 1부, 실전 문제 1부를 풀게 됩니다. 이렇게 7차 수업까지는 바로 요약 수업과 700제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요. 자, 요약 수업이 다 끝나면 이제 700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8차 수업부터입니다. 8차부터는 훨씬 더 많은 문제풀인 OX 문제와 실전 문제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해 가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7차까지는 요약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요약이 끝나면 본격적인 문제풀이의 중심을 두고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 교재를 설명드릴게요. 교재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 교재입니다. 첫 번째는 100포인트 요약 노트라는 수업이죠. 요약 노트랑 교재입니다. 자, 이 체크무늬 참 예쁘죠. 이번에 정말 신경 써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형노트 강좌고요. 유형노트 수업이고요. 여기서 이제 100가지 포인트가 잘 정리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교재도 있어요. 빈칸노트입니다. 빈칸노트는 유형노트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빈칸으로 만들어서 자, 밑에 다음과 함께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실제 화면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유형노트 모습인데 자, 관계사 중에서 자, 포인트 83번 관계대명사의 선택이라는 포인트고요. 출제빈도 별 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략히 설명되고 여기 이제 암기하실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고 여기 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교재에선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꼭 별 표시 통해서 더 강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좀 더 신경 쓸지 바로 강점을 둘 것 좀 더 강화시켜서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잘 볼 수 있고요. 예문 아주 짧게만 정리해봤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보면 포인트 82번 주요 양보구문인데요. 여기는 위에 영장문제 빈출. 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시죠. 영장문제 빈출이라고 쓰는데 자, 이건 영장문제 자주 나오는 그런 포인트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뭘 줘야 돼? 영장문제만큼 우리말 패턴을 꼭 기억하실 것. 아무리 뭐뭐 해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비록이지만 이런 표현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국어 문장 즉 우리말과 영어 문장을 바꾸는 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 자료들 통해서 우리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한 문제고 어떤 게 주로 영장 나오는지 그럼 영장에선 주로 우리말을 공부하는 것 어떻게 공부할지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포인트가 요약되어 있는 책이고요. 반면 빈칸 노트 책은 핵심 내용들을 다 빈칸으로 뚫어놓은 거죠. 빈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외워보는 겁니다. 자, 외운 다음에 여기다 써보면 암기의 반복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빈칸 노트는 아까랑 차이가 바로 그런 빈칸이 있냐 없냐 책이고요. 자, 빈칸 완성한 다음에 밑에 정답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자기만의 빈칸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요약 노트를 가져오시고요. 혼자 공부하실 땐 요약 노트 다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빈칸 노트로 추가 공부해도 괜찮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바로 700제라는 교재인데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사주안성 핵심법 700제 교재입니다. 자, 이 교재는 다른 교재와 다른 게 단원별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단원별 정리라는 것은 앞에서 봤던 7가지, 100가지 포인트 중에서 7가지 중요한 분류가 있는데 이 분류를 먼저 학습하는 거죠. 즉 접속사 문제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동사 유형 문제, 동사 형태 문제, 동사 형태 문제라는 것은 수, 태, 시 문제가 함께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사 유형 문제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동사를 다양하게 고르는 겁니다. 접속사 문제는 여러분들 WH냐 TH냐 이런 것도 고르는 거죠. 이런 단원별 정리를 먼저 한번 진행할 겁니다. 좀 더 체계적인 정리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법 이론과 함께 공부하면 각 문법 이론을 공부한 후에 이 단원별 정리를 통해서 함께 바로 복습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문법 단원별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가 뒤에 들어갑니다. 자, 제가 실제 책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위크라고 되어 있는데 단원별 문법 포인트 찾기 주로 OX 문제 많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파트 1은 문장 구조와 동사 유형, 파트 2는 동사 형태, 파트 3는 명사 대 명사 일치 문제, 파트 4는 준동사 연습 이런 식으로 문법 파트별로 저희가 문제를 구성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는 무작위 문법 포인트 OX 문제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는 단원별로 했지만 여기부터는 이제 바로 무작위 문법 포인트고요. OX 문제로 구성된 것이 바로 빠르게 문제풀이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트 여기서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문장에 OX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온지 X니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있는 영작에서 온지 X로 하는 거. 아까 봤던 공무원 시험에 있는 문법 요소들을 다 제가 다룬 겁니다. 문법 문제의 유형들을 다 다뤄서 어떤 문제든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OX 문제, 그리고 밑줄 OX 문제, 그 다음에 바로 영작 OX 문제.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유형을 다양화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 문제 교재의 개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OX 문제 풀었다면요. 이제는 실전 문제도 풀어야겠죠. 자, 실전 문제가 나머지 절반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문제는 이런 식이죠. 자, 아까처럼 시험에 나오는 밑줄 문제, 그리고 영장 문제 또는 바로 영어 문제. 자, 이렇게 모든 유형의 문제가 다 실려있는 것이 바로 실전 문제 파트입니다. 따라서 자, 총 70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OX 문제 대략 절반, 그리고 OX 중에서도 앞에는 단원별, 그리고 뒤는 무작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는 이렇게 실전 문제가 절반이 구성됩니다. 즉,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한데요. 먼저 단원별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무작위로 OX 연습하시고 마지막에 실전 대비하시면 차근차근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겠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실전 문제 푸시면 좀 어렵고요. 그리고 OX 문제만 계속 보면 성적 향상이 매우 더딥니다. 그래서 이런 차근차근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체계적인 정리했으니까 그 과정대로만 잘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각의 위크마다 이렇게 오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덤트 사용 못하신 분들은요. 이거 참고해서 바로 주의할 문제, 정리, 그다음에 나만의 메모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라고 오답 노트에 대한 어떤 그 부분도 마련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재 끝에 여러분들의 부록 같은 개념으로서 하프 모의고사 총 7회의 문법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 회의 10문제씩 총 7회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공부했던 바로 4주간의 학습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약점 무엇인지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4주간의 학습을 700문제 다 풀고 추가적으로 부록으로서 7회의 합병에서 통해서 문법 문제에 대한 어떤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좋은 평가의 기회가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컨대 여러분들 700제 문제 풀 때 자 바로 세 가지 스텝이 있는데요. 첫 번째 1회독입니다. 1회독은 여러분들 일단 문제를 다 푸는 거죠. 제가 아까 드린 그 일정표 기억하시죠? 일정표로 일단 문제를 다 푸는 겁니다. 700문제를 전문제 진도표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풀고 수업 들어서 저랑 함께 동그라미에 밑줄 그으면서 해설을 듣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포인트랑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가 같은지 이런 것들 잘 확인하겠죠. 이렇게 700문제를 전문제를 다 푸는 것이 바로 1회독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학습을 다 하고 나서 자 이제 두 번째 2회독 필요하겠죠. 근데 2회독은 모든 700문제를 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풀다가 틀린 문제, 자 맞춤 문제, 틀린 문제, 애매한 문제 표시하는데요. 자, 여기서 맞춤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지금 맞춤 문제는요. 시험 때 맞힐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틀린 문제 또는 지금 애매한 문제는 시험 때 또 틀릴 가능성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주로 공부할 때 얘는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X 문제와 세모 문제, 즉 틀린 문제만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시간 효율적 학습 되겠죠. 어떤 분들이 보니까 맞춤 문제를 계속 보시더라고요. 확실히 맞추겠다고. 그럼 시간 낭비입니다. 맞춤 문제 보지 마시고요. X랑 세모 문제만 다시 푸는 거죠.
자, 이렇게 1회독에서 X와 세모 표시한 문제만 다시 보는 게 2회독입니다. 자, 그럼 2회독 하다가 역시 X하고 또 나겠죠. 근데 물론 2회독 할 때 조심할 게 단순히 X와 세모하는 문제에서 답만 찾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할 게 뭡니까? 각각의 선택지가 왜 정답 오답인지 설명하셔야겠죠. 답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답은 다 기억나는데 그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O고 왜 X인지 왜 X고 왜 맞는지 이런 것도 설명하셔야겠죠. 마치 동생한테 과외시키듯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꼼꼼하게 문제 분석하시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공부하면요. 이제 X와 틀린 문제와 세 문제가 훨씬 덜 남겠죠. 바로 두 번째에서 많이 해결되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틀리거나 애매한 문제만 3회독 마지막 빠르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말 몇 문제 안 될 겁니다. 대략 처음엔 700문제, 그 다음에 대략 한 300문제, 그 다음에 대략 50문제, 100문제로 줄겠죠. 그럼 이거 공부하면서 동시에 다른 커리큘럼 동시에 가는 거죠.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이거 다 하느라고 다른 커리큘럼 못 나가면 안 돼요. 자, 항상 우리가 복습의 틀과 그 다음에 새로운 연습의 풀트를 함께 두는데, 자, 이거 하시면서 3회독부터든 2회독부터 다른 교재도 함께 푸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배가 될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항상 복습의 틀 또 새로운 문제 적용의 틀 두 가지 함께 가시고요. 이건 3회독까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다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또 요약집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럼 이제 포인트를 반복한 효과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제가 100포인트와 700제 바로 강의 준비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 이런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잘 기본 심화 이론들 잘 정리하고 계시고요. 자, 수업 통해서 우리가 100포인트와 700제를 빠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 문법 4문제 또는 문법 5문제를 다 맞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던 수업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때 만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